LA 카운티에서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를 앓는 환자를 추적하는 발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LA 파운드 프로그램은 LA 카운티 셰리프국 헬기와 연동되어 팔찌를 착용한 환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2016년 한 치매 환자가 실종된 후 2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습니다. 제니스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그동안 약 1,500대의 추적 팔찌가 보급됐으며 이를 통해 수십 명의 실종자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LA 파운드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환자의 사진과 신분증 사본,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노인 및 장애국 핫라인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